옛날에 우연히 누가 안내를 해서 대부도를 공인시켜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그 인상이 좋았어요. 말하자면 공기도 굉장히 좋고, 여기 공장이 없으니까 공기가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가축을 기르는 그 축산 이런 걸 하는 데가 없어서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아 대구도가 참 좋은 데다. 그 서울서 제일 가까운 네, 맞아요. 해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다 다 좋아하고, 우리도 뭐 어쩌다가 바다를 한번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런 바닷가에 미술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대학 졸업하고 제작할 때, 그때는 추상을 했어요. 현대미술을 하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 추상을 그때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상당히.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풍조가 그렇죠. 있었던 때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추상미술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팝아트라는 게 생겨서, 팝아트라는 게 그대로 해석하면 뭐 대중성, 그것을 수수미술에 도입해가지고, 수수미술이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그 대중성하고 이걸 결합시켜서 나타내는,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 같은 그런 예술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많이 성행했고, 그리고 그림을 옛날에는 붓을 가지고 그랬고 나이프를 물감을 바르고 했지만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런 것을 깨트리는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팝아트 잭슨 폴록 같은 사람은 물감 통에다가 물감을 담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줄줄 흐르게끔 내놓고 이걸 들고 캔버스 위에 걸어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생기는 여러 가지 색선들, 색점들, 이런 것이 엉그러져서 하나의 현대미술을 느낄 수 있게, 자기 다른 사람과 색다른 어떤 자기 개성을 풍길 수 있게 그렇게.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은, 한국인으로서 6.25를 겪고, 2차 대전으로도 물론 겪고 6.25를 겪고 난 이후에 한국인으로서 어떤 그 추상, 어떤 이야기를 화면에 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내 나름대로 한게 한국적인 색채. 그거는 이제 뭐 주조가 황토색이었지만은, 그러면 선생님 고향에 대한 향수도 좀 되어 있겠네요. 그런 어떤 황토색을 주조를 하고, 거기에 검정이나 그다음에 노랑이나 흰색이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배치되는 그런 하나의 색조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추상미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연 내가 그 전쟁 이후에 한국 현실에 맞는 작업을 하는 건가, 여러 가지 그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뭔가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그렇죠. 그런 걸그 화면에 어떻게든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인간을 주제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내가 동경예술대학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 가면서 동경예술대학에서 그런 그 인물 그리기, 사람을 그리면서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 그림 속에 담는 거,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다시 모델을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시험적으로 어떤 그 누드를 그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도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그 유학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여 시리즈 혹은 이브 시리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